안녕하세요.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로는 이제 빙의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감독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죠. 지금까지 영상을 찍고 하면서 다른 문녀들이나 법사들이나 빙의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귀신의 장난? 귀신의 장난. 빙의란 뜻을 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아픈 사연들이 많아요, 내가. 내 목숨까지 진짜 끊어진 만큼 살린 애들도 있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게 신인 줄 알고 모신 애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빙의란 거는 겉으로 붙었다, 안에 감겼다, 판단을 잘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틀 뒤에 천도제를 했던, 굿을 했던 한 번만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두 번, 세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사람을 살리려는 직업이지, 죽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고요. 내가 왜이 얘기를 할 말이 많냐 하면, 또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빈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구분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녀들도 그렇고. 구면시식을 하면 안에 있는 거를 일단은 끄집어 냅니다. 끄집어내고 나서 그 신도에 따라서 천도제를 할지 굿을 할지는 이틀을 지켜보면 답은 나와요. 13살 먹은 남자애가 왔습니다. 굿을 할 때는 애가 맑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집에 왔을 때는 그 비니가 사람의 신 비니가 아니고 짐승의 신 비니. 그것도 조상의 6대에서 내려온 비니가 내려왔더라고. 나는 이제 그애 엄마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구면시식을 하고 48시간을 지켜본 뒤 천도제를 하자. 승케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더 엄마가 찾아왔길래 아들이 나서니까 이제 엄마가 그것도 빈이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2년 전에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느 무녀집을 갔는데 굿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또 들어오는 비니가 또 있는 거예요. 엄마 것까지 해줬습니다, 나도. 지금은 애가 벌써 22살이에요. 멀쩡하답니다. 두 번째 사례, 6살짜리 기집애가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할머니 묘 이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붙어있는 몽달귀가 붙어가지고 이 애가 옷을 벗고 화장을 하고 새벽 3시만 되면 저기 술집에 가갖고 요러고 앉아 있더랍니다. 그 애도 내가 비니를 띠내갖고 지금 그 애가 16살입니다. 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구면시식을 분명히 하고 이틀 뒤나 3일 뒤에 천도제를 하든지 조상 덕이 있는 거지 무조건 굿을 해갖고 여기에서 잘못되면 신의 인생이 가는 게 풍파의 인생을 간다는 거. 그리고 선생들한테도 몇분 선생들한테도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무녀 생활한 지가 벌써 32년이 됐습니다. 자신 없으면 손대지 말고 자신이 있으면 살리려고 이게 오는 거지 돈 벌고 재물 채리고 침복 입고 뚱딱하자고 이길 온거 아닙니까? 그거는 분명히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